선생님, 이번에는 네. 김건희 영부인님 뭐 주가 조작으로 막 논란이 있는데 네. 수사가 될지 안 될지 하겠죠. 일단 예전에 우리 국민이 아니잖아. 근데 처음에는 한다 치고 희지부지전 내가 볼 땐 될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요? 네. 왜? 아직까지 참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사람들 보는 눈이 있을까 할 수밖에 없겠지. 근데 그런 정치에 대한 그 사람들의 힘이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? 못 이기잖아. 근데 내가 볼 때 이래 놓고 희지부지 야이 또 이렇게 무슨 똥 누고 나왔었잖아. 똥 딱 닦아놔야 되는데 안 닦은 것처럼 해놓고 오줌 닦는데 안 눈 척하고 밥 딱 먹고 딱 숟가락 딱 내리는 듯이 내가 볼 때는 하시다가 안 할 것 같아요. 아예 안 한다? 응. 해놓긴 해놓겠지. 처음에 걸창하게 올려놓고 그냥 시지부지야 이렇게 흩어지는 게 보이거든. 지금 그러고 영부인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건들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? 자기들 어떻게 자를까 봐 못난다. 난 내가 볼 때는 난 내가 우리 할머니 볼 때는 못난다 소리가 나오십니다. 수사는 안 한다? 해도 그냥 끝난다? 수사는 하겠지만 그냥 끝나겠지. 그럼 점으로 봤을 때 주가 조작 한 것 같다 안 한 것 같다? 100%지 뭘 안 했어요. 했다. 나는 했다고 본다. 주가 조작 나는 100% 했다 선 봅니다. 뭘 이겨갖고 나 잡히가면 어떡해? 근데 난 내가 볼 때는 우리 할머니 했다고 생각합니다. 했어. 주가 조작 했어요. 했다? 응, 했다. 조금이라도 개입이 됐다? 난 개입됐다. 나 잡아가지마 해서 용어투비에서 했다고. 근데 나는 주가 조작했습니다. 100% 했다 소리 난다. 응. 내가 손배기 마주쳐야 되거든. 근데 했습니다. 분명히 근데 이제 했다. 수사는 흐지부지 된다? 100% 흐지부지지. 잡아가겠어요, 영부인을. 자기들이 못 가지, 넌 넘어가게. 근데 아유, 하다가 안 한다. 100%다. 안 한다.